자, 오늘은 10번째 야곱의 속임수에 대해서 같이 랩파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 어떠라.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 어떠라.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 어떠라.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 어떠라.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오늘도 이렇게 같이 랩으로 외워봤는데 우리 끝까지 달려봅시다. 그럼 안녕.